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가파르게 엄청 빠르게 내려오죠.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넷마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251-27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8월 20일 오후 4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수의 어떤 하락, 변동성 구간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종목의 어떤 흐름도 물론 뭐 중요하지만 지수의 흐름을 먼저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넷마블 코스닥이니까 코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가 이제 사실 요 지금 121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61선 구간에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면서 121선을 크게 이탈을 하고 1000포인트를 이탈하였습니다. 지금 오늘 저가가 964포인트가 되겠어요. 지금 굉장히 하방의 어떤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 이제 증시에 있어갖고 악재가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요게 이제 조금 더 예상했던 것보다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 이외에는 지금 대부분의 어떤 아시아 증시들이 다 조금씩 좀 무너지고 하락이 크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도 그렇고요. 근데 중국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후장 매수가 이렇게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지수보다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네요. 항생 우리 지수보다는 다 낫습니다. 일본 니케이, 대만, 베트남, 베트남이 이렇게 인도, 브라질, 브라질, 영국. 그러니까 결국 이런 캔들이 나와야 됩니다. 저점에서 이런 캔들이 나와야지 이제 상승 반전형 캔들이라고 하죠. 요런 캔들이 저점에서 나와줘야지 조금 이제 반등각을 노려볼 만하겠죠. 어쨌든 우리 지금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도 하락 지속형 캔들이 되겠다. 자, 이게 어쨌든 간에 일단 환율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이 지금 안정화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환율을 좀 보면, 지금 1180원까지 지금 갔네요. 환율 안정화가 일단 전제가 돼야 될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증시에 있어 갖고 이제 악재들 뭐 지금 뭐 테이퍼링 이슈 뭐 그리고 뭐 확진자 수 증가 뭐 그리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오늘 또 중국 증시가 이제 뭐 그런 중국 기업 규제 관련해 갖고 조사 대상이 좀 확대됨에 따라서 중국 증시가 좀 하락이 나옴에 따라서 고 영향을 또 받았고. 그래서 이게 증시 이렇게 이제 크게 나왔던 이유는 이런 악재들이 뭐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결국은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요. 지금 이렇게 지금 한 2, 3개월 동안 상승했던 요 지금 주가가 거의 뭐 하루 이틀 만에 거의 뭐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가파르게 엄청 빠르게 내려오죠. 하여튼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하락이 뭐 요렇게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근데 이 하락이 어디서 멈추느냐? 그게 이제 그거에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61선까지 일단 연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61선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지수는 좀 힘든 구간이고 이제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봤을 때도 좀 유난히 많이 빠진 이제 국내 시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증시는 항상 그래 왔듯 글로벌 시장이랑 눈높이를 맞춰 갈 겁니다. 눈높이를 이렇게 맞춰 간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신용잔고 비율 높은 이런 중소형주들 좀 유의하실 필요는 있고요. 넷마블은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공매도도 뭐 꽤나 뭐 적지는 않네요. 넷마블 비율이 거래량 대비해갖고 적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래도 괜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뭐이 정도야 뭐 공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일단은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하겠는데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면 요런 구간까지도 조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일봉상으로 요런 좀 박스권을 좀 그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요 지금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참, 좀 답답한 흐름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향후 이제 모멘텀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증시가 일단 안 받쳐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IP 공동개발 MOU를 맺었죠. 요거 관련해 갖고 또 이제 이슈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작 모멘텀, 뭐 IP, 그리고 이제 IPO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2의 나라 실적, 뭐 이런 실적 부문, 3분기 기대감 요런 부분들이 뭐 있으니까 그런 재료들을 좀 참고를 해 갖고 좀 요런 저점 구간에서 좀 추세를 좀잘 확인하시고 좀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뭐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또 매수를 하는 주체도 있어요. 기관들. 이렇게 지금 투신, 사모펀드, 뭐 연기금 이런 집단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좀 저점 구간에서는 조금씩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박스권을 오랫동안 좀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는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하단부에서 조금 담아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 손절가 짧게 잡고 그렇게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넷마블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여기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2022 무료 추천 종목 탭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이 나가고요. 종목 이제 하시기 전에 읽어보셔야 할 사항들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쭉쭉쭉 한번 읽어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오전 한 7시 50분부터 해갖고 뉴욕 증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이제 브리핑을 해주십니다. 뭐 요런 디테일한 사항들 잘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정들. 자, 그리고 이제 9시부터 해갖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을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손절가 잘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데 큰 무리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 외에도 뭐 지금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테마주 검색기. 지금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어플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고 시장의 주도주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을 처음 접해 보시거나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향이 있는 분, 그리고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저희 테마주 검색기를 좀 다운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